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민주당 의원님께서 압수수색 영장의 남발이라고 단정을 짓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내용은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언론에게 그 입장을 설명하시는데, 자,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남발한다. 이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예, 물론 뭐 최종 발부는 법원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그 압수수색 영장의 남발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결국 법원 판사들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각급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하고 있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과연 그와 같이 형식적이고 무책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지금 않습니다. 예, 맞죠. 예. 뭐 검찰에서도 지금 굉장히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것 중에 한 이유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 있다라는 불만이 많이 있다. 이 내용은 아시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원 영장 담당 판사로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영장 청구서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누구를 불러서 한번 확인만 해보면 좋을 텐데 그런 게 늘 이제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게 이제 판사들이 공통된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은 법원의 권한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는 부분과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에 어제도, 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제도 네. 그 규칙으로 되는지 네, 법률상인지 입법화에 되는지 말씀을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물론 뭐 발부가 되고 그것을 그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의심이 가지 않는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를 해주는 판사가 있을 수 없지 그런 판사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 범죄 혐의가 본인이 판단하기엔 충분히 의심이 가지 않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청 자체에서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하여튼 수사를 잘 기획을 해서 그걸 연구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단기간에 하라고 아,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예, 그리고 검찰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도 네. 마찬가지로 살펴봐야 된다. 그런 법원이나 말씀. 검찰이나 그것이 사건의 그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그 1회의 기회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면 좋고 그걸 통해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 본인들 스스로도 많은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혹시 후보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국정감사 내내 제가 법원 노조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고 계시고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보고도 받으셨겠죠. 예.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공로 법원본부 주요 간부급 인사들이 실질적인 전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임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받고 공무원으로서 직무는 수행하지 않은 이런 불법이 법원 내에서 자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자행이 됐는데 그것이 뒤늦게 어떤 제보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이 공론화시켰고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비교섭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을 맺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협약서가 아닌 정책 추진서의 명목으로 법원장 추천제에 관련된 단체 협약
또 근무 시간 내 재판 진행을 종료와 관련된 단체 협약 이런 것들이 마구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정책 추진서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은 단체 협약으로 봐야 되고 비교섭 사항을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불법성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그 관련된 그 실질적 노조 전임자들 모두 현장에 복귀했습니까? 예, 현재 복귀해서 다 복무 규정대로 복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법원에서는 판단해 둘 게 그와 같은 불법이 4년간 자행이 됐는데 그분들이 전임을 하면서 공무는 담임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급된 그 월급은 불법적인 월급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환수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점들을 관계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전임을 하는 과정에서 모 주사보는 2021년에 주사보에서 주사로 승진했습니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사법 행정의 엄청난 문제입니다. 담당 법원장도 모르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죠? 이거 예.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의 불법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시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노조에서 이것을 마치 터무니없는 주장과 탄압이라면서 노조 탄압이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굉장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 노조와의 관계에서 제가 보는 일방적인 양보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구조적 불법이 법원 내에서 자행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행정을 펴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하나 더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법원 내 위법사항을 알린 제보자에 대해서 노조 내부망에서 게시글을 저격하는 협박의 도가 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그 구조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공익신고입니다. 적어도 직무와 신변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예,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